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내 평생 그대 이름을 기억하리다. 할 수 있사옵니다. 소인, 할 수 있사옵니다. 면복이란 국왕의 조군 지복이라 하여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고 정조와 동지, 조회 등에 착용하는 대례복이옵시다. 면복은 크게는 면류관과 곤복으로 구성되며 곤복은 다시 고뇌, 상, 중단, 폐슬, 혁대, 대대, 폐옥, 수, 말, 석으로 이루어지며 거기에 귤을 들어야 한다 되어 있어. 이때 의인은 청색과 흑색에 약간의 적색에서 낀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지어야 하며 어깨에는 다섯 발톱의 용을, 등에는 더할까요? 어째 전에 입던 그것이 아닌 것 같군. 소첩, 전하의 의대가 낡아보여 급히 고치게 해야 할사옵니다. 미리 유나받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어쩐지 과인의 몸에 딱 맞는 것이 편해졌달까. 다 중전의 수고였구려. 지미,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소인 역시 처음인 줄 아뢰옵니다. 흡사 항아리 모양 같으면서도 이리도 아름답다니. 다른 옷도 입어볼 수 있겠는가? 이리도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소인, 마마께서 진현에 입고 나가실 옷을 만들게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진현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진, 왜 자꾸 피하려고만 하시는 겁니까? 소인, 반드시 모두가 마마께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드리겠사옵니다. 모마오, 어서 가시게.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색과 모양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뿐 아니라 그 어떤 사내라도
마마에게서 눈을 뗄 수 없도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사옵니다. 절대 옥제의 손이 닿아서는 아니 될 것일세. 조신, 잠시 옥제의 손을 대겠사옵니다. 중전마!